안녕하세요, 또규식입니다. 오늘 야신야득팀이랑 촬영하다가 야신 메인 PD 현피디님께서 부치님 프레이밍이 잘 안 돼요, 한번 알려주세요 말씀하시더라고요. 예전에 안지만 선수랑 컨텐츠 찍을 때 그때 좀 많이 충격을 받았나봐요. 그래서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우리 야신 현피디님의 프레임을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바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간단하게 제가 던져드릴 테니까 한 3개만 잡아보세요. 3개만. 문제점이 한 3개 정도 지금 딱 보이거든요. 제가 공을 잡으면서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글러브를 대는 위치가 너무 높아요. 자기 가슴에다 댄다는 자체는 제 나이스 볼을 버리겠다는 심정이에요. 지금 거의 글러브는 최대한 밑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 팔꿈치 라인이 옆선으로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.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지손가락이 12시에서 1시 정도 서 있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글러브를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고, 마지막 세 번째는 공이 오면 내가 공을 같이 따라가요. 공 오는 곳으로 몸을 따라가는 건 맞지만 공 오는 쪽으로 내 몸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말이에요. 몸이 따라가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 몸을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딱 잘라서 잡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. 공이 오면 공이 어느 쪽으로 날아오는지 예상돼서 그 꼭지점이 있잖아요. 그 꼭지점으로 갈 겁니다. 꼭지점. 그리고 현피디님이 보니까 이 팔꿈치가 일자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글러브와 제 몸 간격이 되게 짧아요. 민다 생각하시면서 잡아야지 프레이밍이 이쁘게 나옵니다. 한번 해보시겠습니다. 오케이, 글러브 내렸다가 Nope. Cause you are my girl.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. 제가 같이 따라갈게요. Nope. 아니 왜 무서워하지 마. 나 있어. 무서워하지 마. 무서워하지 마. 따라가. 따라가. 아, 이런 느낌. 이런 느낌을 하지. 너무 몸이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죽고 있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고정시켜 버리라. 이 위치를 고정시킨 다음 굽는 대로 오는 대로. 그게 제일 간단할 수 있어. 네, 갑시다. 오케이. 훨씬 낮았죠? 와우! 처음 교육이기 때문에 막 많은 것보다는 그냥 간단한 기준만 알려주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어. 오케이. 글러브를 드는 타이밍이 조금 빨라요. 아직 투수가 공을 안 넣었는데 내가 들어버리면 거기서 또 다시 움직여야 돼. 내렸다가 공 올라오는 타이밍에 맞춰 딱 한 번에 가야 돼. 오늘 한 번에 딱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이런 느낌. 그런 느낌, 그런 느낌. 오. 그런 느낌 좋은데 이제 잡으셔야 돼요. 네. 오케이. 그렇지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그냥 얘를 이런 팔로 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손을 그냥 위아래로만 든다고 생각해. 그 상태에서 그냥 따라가면 돼. 그런 느낌. 그럼 그나마 덜 흔든다 말이야. 오케이, 오케이. 그나마 소리가 안 좋잖아, 소리가. 이거 좋잖아요. 나 이거 달려진 야신야덕에서 그 여자 그 일반인들이 공을 잡으라고. 아, 보여주세요 좀 제발. 아! 이 정도 파이팅 있어야지 않아? 파이팅 있잖아, 사실. 아! 진짜 얌체기 같지 않냐? What does the fuck say? 아!
좋아, 그렇지. 파이팅 해줘야 돼. 아, 아이, 뭐 취해, 취하고 안 하고 있네 지금. 얼마나 근데 파이팅이야. 여자. 아야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기합을 넣어야 잡힌다구나. 예. 소리가 안 날 수 있으니까 소리 지르. 아. 아니 못 잡아도 소리 잘 못 잡았다는 건 티내는 거야. 자자자. 네, 됐어요. 못 잡아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왜 300 못 잡거든. 아! 스트라이크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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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제가 저번에 혼자 잡았던 거랑 비교했을 때 더 안정적이고 또 쉽게 공을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고요. 앞으로 촬영할 때 더 힘 있고 파이팅 있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정말 코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엉덩이 좀 서야 돼. 오케이. 오, 좋았다. 많이 좋아졌어. 네, 라스트. 아, 지금 잘 내놨어. 오케이.